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본인이 하셨던 어떤 유통 쪽 그런 쪽에서 사내 강사를 하셨던 CS 교육을 하셨던 또는 교육을 기획하셨던 그런 경력이 추후에 프리랜서 강사로 갈 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력이 여기니까 무조건 그쪽만 해야 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야나 업종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분야의 종사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고 또 그분들 뭐 캐스트며 직원분들이며 뭐 대표님들이며 그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강사들보다는. 거기를 종사하지 않으셨던 강사들보다는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을 나중에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그쪽에다가 영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저도 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 업계에 있었고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사내 강사로 CS 강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영업을 했던 곳이 자동차 회사였어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래? 너가 현대자동차에서 CS 강사를 했었어? 그래? 그러면 자동차 직원에 대한 이해 적어도 기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있죠. 왜냐하면 몇 년간 CS 강의를 했는데 그냥 CS 강의가 아닌 자동차 영업 직원 대상, 자동차 서비스 센터 엔지니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영업하기가 좀 더 수월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영업이 됐고 그 이후에는 뭐 벤츠나 뭐 아우디나 뭐 다양한 뭐 수입차 브랜드들 그리고 뭐 국내 브랜드들 CS 교육을 맡을 수 있게 됐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경력, 사내 그 업종 거기가 사실은 강사님이 프리랜서로 시작할 때 가장 좀 시작하기 좋은 분야일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 좀 불안하실 거고 또 막상 내가 나오면 강의를 써주는 데가 있을까? 없죠. 그래서 강사님이 발품을 파셔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나왔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강의를 하며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강사님을 세상에 알리시는 게 필요해요. 프리랜서를 하시려면 블로그를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블로그는 결국 검색으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SNS이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다녀오셨던 강의 또는 뭐 내부적으로 그런 강의나 사진들이 오픈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CS 강사로 일을 했을 때의 어떤 정보나 내용들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담을 수 있거든요. 내가 CS 강사로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 뭐 그런 것들까지도 아니면 고객들을 응대할 때 필요한 내용들 사실 그런 것들은 그 회사의 내용들이 아니어도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블로그나 또는 가능하면 유튜브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시면 사실 프리랜서 나왔을 때 뭔가 불러주는 곳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